이게 뭐예요? 뭐긴요. 돈이죠. 돈인 거 아는데 무슨 돈이냐고요? 이별 대행하고 받은 돈이에요. 소냐 돈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고마워요. 하지만 왠지 소냐 마음 안 좋아요. 왜요? 오다론 씨 편 먹고 받은 돈이잖아요. 많이 맞아도 좋으니까 일이나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아, 사장님.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잖아. 오다련 씨랑 소냐 볼 면목도 없고 이 전단지라도 돌려보려고 그 만들어 왔어. 참나. 아니 진작에 이렇게 정신 차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되도 않는 노름에 빠져서 여러 사람 피보게 만들고. 후회하면 뭐해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다들 파이팅해요. 아유 진짜 소냐는 파이팅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뭐해요? 소냐가 파이팅하자는데. 그래? 파이팅하자고.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죠? 강백우 씨 좋은 아이디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양해도 구하지 않고 나가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 예, 압니다. 그래도 오늘은 일 때문에 뛰어다닌 거니까 다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아, 그건 그렇고 강백호 씨 좋은 아이디어라니 대체 뭔데? 자, 다들 기대하시라. 두구두구두구두 개봉박두! 참, 서로 기네. 짜잔! 아, 진짜. 아, 이게 뭐야? 썰어진 두부 아이디어에 쓸 커팅 도구입니다. 자, 여러 말 필요 없고 지금부터 바로 테스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예요? 이게 다 신부장님 덕분입니다. 응? 내가 뭘? 아까 화장실에서 신부장님이 쓰시던 치실에서 얻은 아이디어거든요. 치실? 네. 신부장님이 치실을 사용하실 때 마치 하얀 치아가 두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얇은 치실이 치아 사이를 끼어드는데 사이도 안 뜨고 가볍게 들어갔다 나갔다. 바로 철봉쇠 달려가서 이걸 만들어달라고 때를 썼죠. 나 진짜 강백호 씨가 해낼 줄 알았다니까. 저도요. 오늘의 국내상은 뭐니뭐니 해도 신부장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가? 난 그저 치실 한번 했을 뿐인데. 어우, 그럼요. 치실은 뭐 하면 합니까? 소 뒷걸음질하다 쥐잡는 게 아니겠어요? 소 뒷걸음질은 또 쉽겠어요? 강백호 씨, 잘했어요. 말로만요? 자, 기회를 보자고. 진짜 말로만이에요? 와 진짜 팀장이 돼갖고 밑에 부하 직원이 하루 종일 죽도록 뛰어다녔는데 나 같으면요 밥 한 끼 삼행해서 보내든가 아니면 집 앞까지 태워다 주든가 하겠는데? 다음에요. 어제 늦게 들어가서 오늘까지 늦게 들어가면 아빠한테 딱 지키거든요. 아니 대체 어제 몇 시까지 현우랑 스파게티를 먹었길래 두 사람 진짜 스파게티만 먹었어요? 강백호 씨, 거기까지만 하죠. 또 위험수위 넘으려고 하는 거 알아요? 아참, 사진도 찍었구나. 와, 사진 얘기 나오니까 닭살 돋는 거 봐. 아, 무슨 사진을 그렇게 닭살스럽게 찍습니까? 아니, 난 뭐 단풍 씨 아버님한테 혼날까 봐 걱정돼서. 아, 알았어요, 그만할게요. 대신요, 다음에는 밥 대신 술 사는 거예요. 저 선재 씨 전화 기다릴 거예요. 잘 들어가고 잘 자요. 운전 조심해요. 알았어요.
그래, 잘 놀았어? 어, 그래, 오늘 저 나차간댁 아들이랑 데이트 갔었다면서. 할머니가 얘기하세요? 참, 할머니도 동네방네 왜 그러신대요? 진짜 들었어요. 어, 수고하셨어. 자, 얼른 들어오세요. 얼큰한 육개장님이 기다리십니다. 어, 소야, 데이트 잘하고 온 거야? 남이사. 어, 그래, 저 그 청년 언제 아빠가 한번 보잔다 그래. 알았어요. 아유, 수아, 지금 온 거냐? 그래, 재밌게 놀다 왔어? 아이고, 얼굴이 아주 재밌게 놀다 온 얼굴인데요, 뭐. 몰라요. 정말 다들 왜 그래요? 얼른 씻고 내려와. 같이 저녁 먹게. 저 저녁 먹고 왔어요. 저 먼저 올라갈게요. 응? 수아가 기분이 좋네요. 이제 오빠 일도 정리됐고 하니 닭도장 집에 한번 오라고 그래. 밥이나 같이 먹게. 현우 씨를? 뭐 지난번에 초대했다가 취소한 게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네. 알았어요. 그나저나 오빠 오늘 수아랑 데이트한다던데 낮에 만나서 오래 있네. 뭐? 오빠가 우리 사장님 딸이랑 데이트를 한다고? 무슨 큰일이라고 그렇게 놀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그 지영이란 분은 어쩌고? 너 앞으로 오빠 앞에서 그 여자 얘기 꺼내지 마. 알았어?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선재가 누구랑 데이트한다고? 아! 아니 왜 또 소리 난지르고. 오늘 선재 그 봉조리 식품 딸하고 점심 먹었단 소리예요. 아니 선재가 왜 그 아가씨하고 밥을 먹어야 되냐고 글쎄. 좋습니다. 그래, 너 나 좀 보자. 물론 이번에 그 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겸사겸사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다마는 다른 아가씨랑 결혼을 앞두고 이 모양이 안 좋아. 아니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아가씨랑 결혼을 앞두다니요. 엄마인 내가 모르는 결혼도 있어요? 당신 좀 가만히 있어! 아니 아들 결혼 문제인데 왜 내가 가만히 있어요? 사귄다고 몇 번 만났다고 결혼해요? 아 얘들이 그냥 서로 만나기만 했어? 양가집에서 인사도 했잖아.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알아서 할 건데? 알아서 한다는 게 겨우 이 정도냐? 아무튼 결혼은 제가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는 거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아세요. 알아서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른 척해요. 당신 말이야. 선재 정신 흐려니까 자꾸 옆에서 바람 듣고 그러지 마. 잘못하다간 지저분한 구설수에 빠지고 사람 이상하게 되는 거 하루아침이야. 언제 내가 바람을 났다고. 아휴 참. 오빠의 사일은 잘 되고 있는 거야. 오빠 힘내고 시간 되면 전화해. 오빠 목소리라도 듣게.